우리나라 이공계 끝판왕은 누구일까요? 연구 실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다양한 석학분들이 즐비하실 테고 기업인으로서 따지면 유수의 대기업 총수급 임원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명의 박사분들을 만나뵙고 우리나라 과학에 대해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과학자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사이자 교수 그리고 기업가이자 정치인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기회가 되어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내용, 정치적인 의도 완전히 제외하고 이공계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수십 년 이상 묵은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견을 들어보고자 우리나라 이공계 끝판왕인 안철수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네, 오늘은 정치인으로서 안철수가 아니라 이제 기업가로서 또 의사로서 또 교수로서 공학자로서 안철수님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플랫폼 사업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뭐 불편 그런 것들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뭐 저야 이제 배움이 좀 짧고 또 잃을 게 없다 보니까 내려놓는 게 쉬웠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님은 솔직히 그 들어가기로는 서울대에 들어가서 또 교수까지 하시고 그걸 다 내려놓고 당시 그렇게 어려웠던 IT 창업의 길로 들어섰는데 되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구동력이 뭔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사는 저 말고도 많지만 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은 저밖에는 할 수 없으니 저를 더 필요로 하는 쪽에 가서 일을 하자. 그래서 뭐 이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염두에 안 두고 그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면은 그 결과가 성공일지 실패일지는 모르지만 후회하지는 않는 삶을 살 수 있겠다. 2015년에 물리학자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으로 양자역학을 꼽았어요. 그 대표님께서는 이제 과학자들이랑 토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 걸 기억하는데 이공계인으로서 대표님 생각하기에 양자역학이 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로 미세한 마이크로도 아니죠. 그 정도면 나노보다도 더 적은 그 세계에 대한 연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정도가 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크로한 세상에서 여기 마이크가 있고 여기에 저 그 사람이 있고 이런 것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냥 확률로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걸 다루는 학문이 양자역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렇게 가슴에는 잘 안 와닿아요. 사실은 양자역학을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옛날에 했던 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한 50% 이해하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양자역학적이네. 예.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최근에 정치인들의 말투라든가 행동 등을 풍자하는 랩이 유튜브상에 되게 유행이거든요. 한 유튜버가 이제 안철수 대표님을 안철 슈레딩거라고 표현하면서 랩을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조회수가 진짜 잘 나왔어요. 처음 들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제 시청자분이 알려줘 알게 되는데 한번 잠깐. 예예 한번 재밌네요. 근데 제가 왜 슈레딩거지? 철수는 정직한 슈레딩거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우유부단한 척하고 그려 큰 그림. 이슈 될 땐 좋다고 막 씹어댑니다. 단물 빠지니 뺏고와 몰랑합니다. 몰랑 요새. 어떻게? 아니 근데 이걸 다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글씨를 써놓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유행이거든요. 사실 보면은 결단력으로 따지면 벤처기업가만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사를 버리고 그리고 아주 편한 회사 CEO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버리고 잃어버릴 것밖에 없는 정치권에 공익적으로 정말 공공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뛰어들고 저도 이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게 너무 제가 그 흡족해서 너무 그것 자체가 가슴 벅찬 일이어서 이걸로 무슨 뭐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7년 동안 무료로 계속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뭐 저야말로 답답한 거 없죠. 제가 지금 당장 정치 그만두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높은 명예를 깎아먹을 일밖에 없는 거 알면서도 정치를 시작한 거고 본인들이 그래요. 이거 성공 확률이 10% 안 될 거라고. 아,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뭐 10%가 뭡니까? 0.1% 성공 확률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999개 실패해도 하나가 성공해서 이게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회사 이름은 제가 말 안 할게요. 이게 말이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 더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시도도 못하고 자기가 모르는 거는 안 보이거든요. 아주 거칠게 이야기해 볼게요.